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더덕구이 하려고 더덕을 100g씩 두팩 주문했어요. 200g이에요. 이걸 먼저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걸 홍두깨로 이렇게 세워서 살살살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서 준비할게요. 너무 많이 뽀개지기 정도로 하지 말고요. 이제 간이 배라고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거든요. 한 번씩만 이렇게 충격을 줘서 살짝 두들겨서 준비할게요. 네, 방금 두들긴 더덕을 이렇게 놔서 이걸 먹기 좋게 썰 거예요. 썰때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거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걸 이렇게 세워서 얇게 먼저 이렇게 편 썰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서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먹기 좋은 게 좋죠? 이 정도 하면 딱한 젓가락이 딱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게 크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게요. 이 정도. 그러면 한 젓가락씩 딱 먹기 좋겠죠? 예, 네, 이 정도씩. 이런 식으로 편 썰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로 썰게요. 그리고 편 썰기 힘든 거 이렇게 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어슷썰기 같이 얇게 써시면 돼요. 이렇게 한 입씩 딱 나오게 어슷썰기 식으로 이렇게 써시면 돼요. 길게 이렇게 얇게 써시면 돼요. 그러면 딱한입 크기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입 크기로 썰었어요. 보이시죠? 약간 크긴 해도 이 정도도 한입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입씩 썰어서, 그리고 이걸로 두들길 때 너무 세게 두들기지 말고 살짝 한 번씩만 두들겨 주세요. 뭉개지지 않게. 그냥 한 번씩만 충격만 주고 마세요. 그리고 믹싱볼에 담을게요.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준비할게요. 그리고 홍두깨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이걸 뭉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얇게 썰기 때문에 양념이 잘 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두깨로 두들겨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얇게 썰어서 양념 묻혀가지고 구워도 맛있어요. 이렇게 썰어서 다 준비할게요. 네, 양념장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썰어서 믹싱볼에 두고요. 양념장 그릇에 먼저 마늘 다진 거한 스푼 넣을게요. 한 스푼 넣을게요. 한 스푼. 200g이니까 산으로 쌓아서 한 스푼이에요. 크게 한 스푼. 거기에 고추장을 밥수저로 한 스푼. 산으로 쌓아서 한 스푼 넣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 스푼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에 고춧가루. 왜냐면 물이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물을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칼칼하면서 맛있더라고. 한 스푼, 두 스푼 넣을게요. 고춧가루 두 스푼, 두 스푼이에요. 이렇게 두 스푼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장. 약간 간이 돼야 되니까 간장을 밥수저로 200g이에요. 한 수저, 두 수저, 두 수저 넣었어요. 세 수저까지 넣을게요. 100g당 한 수저 반 정도씩 간이 되게끔 세 수저 넣을게요. 채수저예요. 여기에 조미 대신 참치액. 참치액을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넣을게요.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단맛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게 여기에는 저는 쌀 조총을 넣을게요. 쌀엿을 넣을게요. 꿀 대신 꿀을 넣으면 너무 물러질 것 같아서 쌀 조총을 한 스푼 넣을게요. 밥수저로 한 스푼. 이게 좀 걸쭉해요. 그러니까 넣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스푼이에요. 한 스푼 넣고 정지시키고 쌀조총 넣었고요. 여기에 꿀한 스푼 넣을게요. 조총으로 다 충당이 안될것 같고요. 조총 한 스푼하고 꿀한 스푼. 한 스푼. 조총 한 스푼, 꿀한 스푼이에요. 네, 이제 양념할 것은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이제 참기름하고 깨만 부으면 돼요. 참기름, 이제 깨를 한 스푼 넣고요. 네, 한 스푼이죠? 한 스푼 넣고, 이제 참기름 한 스푼. 네, 이제 양념장은 다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준비한 더덕에 무칠게요.
그리고 양념장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저어가지고 여러 번 많이 저어주세요. 숙성이 돼야 되니까 저으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칠게 바로. 네, 잘 저어보고 맛을 한번 볼게요. 간간하네요. 약간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여기 구웠을 때 단맛이 나야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밥주조로 저는 설탕 대신 원당을 쓰거든요. 원당 한 스푼 넣을게요. 네, 딱한 스푼이에요. 보이시죠? 한 스푼 넣을게요. 잘 저어주세요. 네, 양념장 잘 저어가지고 잘 섞인 걸 여기에다 부어줄게요. 양념장이 약간 달달해야 맛있어요. 이거 구웠을 때그 단맛과 감칠맛이 돈다 그러죠? 이 기름과 이렇게 단맛과 간장과 고추장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맛있어요. 이제 이걸 버무릴게요. 잘 이제 어우러지게 이제 버무려 줄게요. 지금 이거 후라이팬에 구울 건데요. 이제 후라이팬 말고 저는 돌판이 있어서 돌판에다 구울 거예요. 이제 한 번씩 해 먹을 용량으로 나눠서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그때그때 구워 드셔도 괜찮아요. 손님 왔을 때 얼른 꺼내가지고 해동시켜 놨다가 딱 구워주면 아, 술안주로 끝내주고요. 밥반찬으로도 끝내주고요. 막걸리 안주 끝내줘요. 아우,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이거 더덕구이를 정식집 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잘 버무렸죠? 이제 팬에다가 옮겨서 구워볼게요. 저는 이걸 나누어서 지퍼백에 좀 담아놓을게요. 네, 돌판으로 왔는데요. 불을 켜고 이게 이제 돌판이 불이 올릴 때까지 이거 센 불에 잠깐. 안 그러면 이게 너무 고열로 빨리 하면은 이게 타버려. 이게 깨져요. 돌판이라. 그러니까 요센 불에 잠깐 키웠다가요. 열이 오르면 좀 줄일게요. 예, 방금 켰죠? 중불로 줄일게요. 그리고 저는 올리브유로 구워볼게요. 식용유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올리브유 살짝만 두르고요. 이걸 이제 올리브유를 펼쳐줄게요. 기름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건 들어서 막 흔들 수가 없으니까 붓으로 골고루 바를게요. 가라인까지 골고루 바를게요. 네, 약불로 줄였고요. 이제 팬에 이걸 하나씩 올려도 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잖아요. 옆에 흘렸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올려도 되는데 힘들잖아요. 이걸 전체 이렇게 팬 이제 달군 상태에서 살짝 달군 상태에서 너무 달군 상태에서 하면 톡톡톡 튀겨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달궈진 상태에서 기름 두른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줄게요. 이렇게 얇게 펼쳐줄게. 하나씩 바닥에 다 닿게. 이게 바닥에 닿아서 열이 다 닿아야 맛있게 되거든요. 네, 또 올려서 다 펼쳐줄게. 얇게. 이렇게 하면 시중에서 파는 더덕구이가 돼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불이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중불에서 열이 올라서 지글지글 끓죠? 이제 후라이팬은 금방 불이 오르니까 이렇게 약불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약불에서 약불로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열이 올랐으니까 약불로 줄일게요. 안 그러면 금방 타요. 돌판이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금방 타기 때문에 약불로 굽게요. 약불로 줄였어요? 약불로 줄여서 30초에서 1분 구워가지고 내면 끝나요. 지글지글 굽고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글지글 어느 정도 꺼지면 불을 끄고 놓을게요. 돌판이라 오래 머금고 있으니까 끌게요. 후라이팬은 1분 정도 끄시면 돼요. 약불에서. 네, 약불로 줄이고 지금 1분 정도 구웠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자리를 옮겼고요. 이제 송인상에 놓기 전에 이렇게 깨를 한번 샤샤샤샤 뿌려주고 솔솔솔 뿌려주고 갖다 내시면 뜨겁게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겠죠? 밥에 먹어도 되고 술안주로도 먹어도 되고 너무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게 으깨졌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바이바이.